안녕하세요, 포도입니다. 매년 5월이 되면 일본에서는 골든위크라고 하는 휴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. 특별히 이 기간 중에 후쿠오카에서는요, 5월 3일, 4일 양일간에 걸쳐서 가장 큰 3대 축제 중 하나가 이뤄지게 됩니다.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하카타 돈타쿠 미나토 마츠리라는 행사입니다.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것은 하카타역 앞에서 개막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. 이 다음에 바로 쿠시다 신사로 지나갔다가 그 다음에 이 돈타쿠 미나토 마츠리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퍼레이드를 보러 가실 거예요. 참고로 이 퍼레이드는 고후쿠마치부터 텐진까지 약 1.3km 구간에서 열리게 됩니다. 그러면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같이 보러 가보실게요. 하카타 돈타쿠 미나토 마츠리의 쿠스다마 가이카です. 도우소! 이제 하카타역에서 나카스 카와바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요, 나카스 카와바타역에서 퍼레이드를 구경하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길 도중에 쿠시다 신사를 지나가게 될 거예요. 그곳에서도 많은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요,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한번 보고 가실게요.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쿠시다 신사를 가로질러서 카와바타 시장으로 가는 그 길 도중의 모습인데요.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섭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는 카와바타 시장을 가로질러서 나카스 카와바타역 근처까지 갈 거고요. 참고로 카와바타 시장을 지나가는 길 도중에도 무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. 그곳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잠깐 그 모습 보고 가실게요. 이제 카와바타 시장을 가로질러서 나카스 카와바타 역 근처까지 왔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이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인 퍼레이드 모습 같이 보실게요. 지금부터 퍼레이드 영상은요, 온전한 현장감을 그대로 느끼셨으면 하는 취지로 배경음악이나 나레이션 등 일체 넣지 않도록 할게요. 그러면 영상으로 같이 즐겨주세요.
이상으로 오늘은 후쿠오카 하가타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하가타 돈타쿠 미나토 마츠리라는 행사를 영상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. 이때쯤이 되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. 아, 올해도 5월달이 지나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항상 건강하세요.